제명만세. 네, 영상 끝난 줄 아셨죠? 아니에요. 지금 쿠키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 27번이 나왔을 때의 보너스 번호가 다음 흐름, 다음 37, 27 나왔을 때 그 다음 세 번째의 당첨 번호로 나오더라. 자, 노토 1006회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노토 1006회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30번이 등장하고 그 다음 회차에 27번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 회차에 어떤 결과가 종속이 되는지 요걸 좀 살펴봤습니다. 911회에 등장했던 숫자 중에서 이웃수가 948회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42의 이웃수인 41이 등장하였고요. 32의 이웃수인 31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 보시면 14의 이웃수인 13이 948회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전에 등장했던 숫자의 이웃수가 이번에 나올 수 있다. 요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네요. 990회 추첨 결과 넘어갔을 때 2, 4, 25, 26, 36, 37이 등장하는데 948회 이웃수를 찾아볼까요? 38회 이웃수 37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요런 결과들 놓고 보면 우리가 1006회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990회에 나온 숫자 중에 이웃수 중에 한 개 정도가 1006회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이웃수를 생각을 해보면 1, 3, 5, 24, 27, 35, 38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숫자 중에서 한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948회에는 어떤 숫자가 1006회에 등장하면서 또 끝수 그 948회에 있는 끝수들이 1006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. 0끝, 1끝, 3끝, 8끝이 1006회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 끝난 줄 아셨죠? 아니에요. 지금 쿠키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만 가져가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보시면 30번이 나오고 다음에 27번이 나왔을 때 그 27번이 나왔을 때의 보너스 번호가 다음 흐름, 다음 37, 27 나왔을 때 그 다음 세 번째의 당첨 번호로 나오더라. 그래서 910회에 당첨 번호가 27번이 나왔을 때 보너스 볼 31인데 그 다음 흐름에서 27이 나온 다음 회차인 948회에 31번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. 946회에 30번이 나오고 947회에 27번이 나왔을 때 그때의 보너스 번호 27번이 나왔을 때 보너스 번호인 26번이 990회에 당첨 번호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이제 1006회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. 988회에 3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번이 등장했을 때 그때의 보너스 번호는 26번. 과연 26번이 1006회에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공교롭게도 990회에 25번이 있네요. 990회에 25번이 있어요. 25번이 이웃수인 26번이 등장하는 건 아닌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948회에 38번이 있는데 948회에 38번이 1006회에 등장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26번과 38번을 고정수로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영상 이제 마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